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벌써 11월입니다. 다들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아, 두 달 있으면 한 살 더. 소진아,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네, 우리 슬픈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가장 큰 변화라면 역시 저희 팔로미 10 식구들을 만난 게 아닐까요? 인생이 리액션 해줬다. 윤희가 드디어 기억이 났나요? 네. 지금 뭐 사줬는데. 네, 지금. 사줬는데 저 분발해야 돼요, 리액션. 아. 그때 혼났어요, 한 번. 이제 기억이 났잖아. 언니는? 언니요? 어. 언니 뭐였죠? 언니가 회식을 시켜줬는데 지금. 언니야, 지금 나를 아니, 그렇게 제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방송이라고 생각했고, 아, 언니는 사석에서. 아, 네, 네, 그러니까 언니가. 오늘 기대할게요. 네, 너무 제가 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네요. 네. 아니, 근데. 아니, 소진이 형 오늘 머리를 좀 네. 붙이셨네요? 이제 찬바람이 좀 부니까요. 좀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면 드레스코드 네. 좀 얘기해줘요. 오늘의 드레스코드가 뭐였죠, 보라씨? 오늘 드레스코드는 껴입으면 껴입을수록 매력이 배가 되는 레이어드 룩이에요. 아. 이제 저는요, 최근에 레이어 컷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 레이어. 아, 뭔가 이 얘기 할 것 같았어요, 왠지. 그랬어요? 이 레이어 컷에 긴 머리를 하니까 또 좀 약간. 다른 분위기더라고요. 어. 이런 내추럴하면서 섹시한 분위기에 맞는 안에 요즘 이렇게 컬러로 포인트를 많이 주더라고요. 튀는 컬러로 하나 포인트를 주고 오늘의 포인트는요, 사실 이 신발과 양말인데요. 너무 예뻐요. 네, 오늘 저는 이 레이스 블라우스에 티셔츠를 레이어드 해봤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로 캐주얼하면서도 약간 세련되게 고급스럽게 이런 연출을 해봤습니다. 어, 너무 야한 거 아니에요? 이게 야할 수도 있는데 티셔츠 입어서 그런 점을 보완했고요. 야할 수도 있겠지. 하나도 안 야한데. 귀여워. 아니에요. 아니, 야할 수도 있죠. 네, 야할 수도 있어요. 네. 포인트도 여기가 살짝. 저 이거 사실 레이어드라고 해서 뭐 어떻게 껴입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하나로 된 레이어드 셔츠를 입고 왔어요. 요즘 이런 효과가 있는 옷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진짜? 나 두 개 입은 줄 알았는데 하나구나. 네. 사실 이렇게 셔츠를 계속 이렇게 넘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지만 맞아, 이렇게 맞아. 만들어 있는 셔츠를 입어봤습니다. 좋네요. 저는 아. 치마거든요. 이게 지금 레이어드가 된 느낌의 치마인데 사실은 그냥 치마예요. 아. 거기에 톤을 좀 맞춰가지고 제가 얼핏 보면 되게 레이어드를 많이 한 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냥 셔츠에다 치마를 입은 겁니다. 저는 오늘 치마로 레이어드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붙어있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컬러별로 다 있어요. 뒷모습 한 번만 보여주세요. 뒷모습이 엄청 예쁘네요. 몰라, 오늘 되게 청순하고 섹시해요. 그치?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이럽TV의 희진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려고 이곳에 왔는데 누구랑 왔게요? 오늘 저와 함께 셀캠을 찍어주실 분이에요. 누구랑 왔지? 어? 지금 안 보여? 현주 언니다. 어디? 어, 하라고? 네, 현주랑 찍었습니다. 소쿨TV의 소진입니다. 아, 소쿨. 근데 우리 방송 최초로 두 개를 같이 찍는 거는 되게 느낌 있네요. 새롭죠? 네. 여기서도 찍어주는 것 같고 저기서도 찍어주는 것 같고. 진짜? 네. 언니 오른쪽 좋아하잖아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 제가 그런 거 귀신같이 가죠. 아니 정말 난 약간 가끔 소진이가 얘기하는 순간순간 말들이 좀 약간 소름 돋을 때가 있어. 왜? 나를 너무 나를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야. 언니 집에서 관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관찰. 그러니까 오늘은 오른쪽 얼굴이 맞아. 한 70% 막 이러면서 하고 있나 봐. 정체성 흔들릴 때 저한테 다들 전화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짠! 안녕하세요, 선생님. 뭔가 도장이 너무 다 보이죠? 네. 이게 근데 이쁜 거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네.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이걸 만든다고요? 저게 네. 만든 거. 대박. 대박. 처음 가신 분이 만든 거예요. 우와. 다 처음 하신 거래요, 저게. 우와. 근데 쌤, 저는 손재주가 좀 있는데 소진이가 손재주가 없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약간 똥손이에요.
있으셔서 잘하실 것 같으세요. 제 없는 감각을 선생님이 네, 만들어 주시세요. 네. 오, 나눠드릴 건데. 우와, 너무 신기해. 어렸을 때 많이 만들어 보셨죠? 이거 학교 다닐 때. 맞아, 맞아. 너무 재밌어. 어떡해. 미신님은 아마 서초서 미신님의 그렇죠. 머리에. 소진이는 이미 마이웨이예요. 이미 자기의 길을 가고 있어요. 도깨비예요. 제가 도깨비예요? 밀대로 밀라고 했는데 갑자기 도깨비를 만들었어요. 저는 뭔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너무 재미없어요.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엔 그렇게 하게 될 건데 좀 돌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네. 도깨비야. 저는 되게 FM이거든요. 말씀 한 그대로 먹는 약도 세 번만 먹어 그러면 딱 세 번만 먹어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서 소진이 막 다섯 번 먹으면 안 돼! 막 약간 신아 세 번만 먹어 맞아. 아니 촉감 너무 좋다 기분이 좋아요 이 촉감에서 오는 힐링이 있는데 아 근데 이게 고르게 피는 게 되게 어렵다 아니 뭐예요? 또 뭐 한다 또 뭐 한다 저걸 펼치면 또 이제 거기에서 용감을 받는 거야. 어, 지금은 이걸 해야겠어. 예술로 나왔다. 와, 귀여워. 누구예요? 그릇을 받을 사람인가요? 아니요, 매콤한 소주. 귀여워. 지난주 셀캠을 보고. 진심 멘붕해가지고 나 머리 저만큼 하고 갔잖아. 근데 봐봐. 메이크업 하고 온 거야, 헤어랑 메이크업을. 저번주에는 헤매를 안 했었잖아요. 오늘 마음에 드세요? 네. 오늘은 어제 너무 많이 했네요. 지금 중간을 찾은 것 같아요. 아, 네. 이게 원래 제대로 하면 2시간 걸리는데 2시간 걸려서 진짜요? 정말 잘해요. 조금만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세요. 선생님 알려주지 마세요. 선생님 정말 제가 이겨야 되거든요. 내가 더 예쁘게 할 거야. 언니 제가 말이 뭐든지 빨리 배워요. 나도 장난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천재면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언니는 뭘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분이 많아요. 아, 정말. 우선은 그거를 드로잉을 먼저 해주실게요. 어머니? 그릇 만들어서 이 그릇에다가 음식 담아주고 싶은 우리 멤버가 있어? 아, 나는? 누구에게? 나. 문희. 잉? 보세요. 문희에게 음식 해주세요. 진짜요? 저 너무 놀랐어요. 왜요? 어, 소진 언니. 나 저를 신경 써줬다니. 그치. 왜? 뭐야? 야, 내가 널 제일 신경 써. 아니, 왜냐면 제가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혼자만? 뭐야, 짝사랑 아니야? 나는 나만 짝사랑한 줄 알고. 대박. 보세요. 이제 나와요. 사랑 고백을 할 시간입니다. 왜냐면 언니가 맨날 맛있는 거 많이 못 먹고. 아, 그래. 언니 진짜 열심히 관리하더라. 네, 너무 열심히 관리하니까. 그리고 또 같은 아이돌이라 약간 목이 있나 봐. 네, 그치? 네. 마음이 가요. 나는 보라한테 주신이 나는 보라한테 주신이 나는. 보라가 항상 이렇게 한 켠에 있었거든요. 여기 맹장처럼. 보라. 너무 웃겨. 재밌어. 아, 지금 저게 약간 조개 모양인 거예요? 어, 맞아요. 조개 모양. 이거를 소진아, 난 다 했는데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언니. 언니가 너무 빨리 해. 그게 아니고 너는 저거 하기 전에 딴 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저거 하니까 늦지. 나는 선생님 저거 해. 그럼 저거 파 이렇게 열심히 해서 끝났는데 넌 지금 이제 막 그리려고 하고 있지. 처음부터 너무 풀 모양 생각하시지 말고 일단 오목하게 먼저 만드실 거예요. 네. 선생님 기다리세요. 손에 바쁘세요? 왜 이렇게
다들 급한 거야. 소진이가 AB형이거든요. 네. AB형이 약간 천재 아니면 바보라는 소문이 있어요. 아세요? 전 천재라고 알고 있어요. 다 AB형이잖아요. 네. 그 AB형 라인이에요. 이렇게. 맞아. AB형, AB형, AB형. 이렇게 놀라는데요? 바닥에 대고 이렇게 흙을 받쳐주실 거예요. 나 흙하다. 아, 지진이다. 아무래도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오케이, 빨리, 시작해, 빨리. 근데 너무 만들기 쉽지 않아요? 나 맨 처음에 저 이렇게 웨이브 되어 있는 걸 처음 만드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저거 그냥 저렇게 동그라미 넣어가지고 만들어만 주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되게 쉬웠어요. 맞아. 혹시 필기체 잘 쓰시면 가운데가 이렇게 쓰시면은 그게 아마 유품이 나올 것 같은데. 소진이는 과감하게 막 이렇게 필기체로 틀리던지 말던지 막 쓰잖아요. 나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찍었어. 저거 이렇게 이니셜 모양 있는 거 도저히 나는 모험을 하지 않아. 여기서 성격이 나오나 봐요, 진짜? 어, 약간 나오는 것 같아. 여러분, 완성되었습니다. 뭔가 되게 스타일이 좀 다르긴 다르다더라고요. 오, 진짜 다르다. 신기하다. 똑같은 거 했는데 다른 게 신기해요. 진짜. 어, 뭐가 더 많나요? 아, 그래도 희진 언니 저거 조개 모양으로 물결 쳤네요. 어. 너무 예쁜데요? 예쁘죠? 완전 예쁘죠? 그럼 제게 더 예쁜 건가요, 보라씨? 네! 아니에요, 이게 확실히 깔끔하고 접시는 접시다 보라.